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많은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뉴스는 JP모건입니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와 거의 부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이번에도 문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가 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컨설팅 기업 측에서는 JP모건 측에서 비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내렸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6%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웰스파고의 실적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고 갈 텐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특히나 특징적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순이익이 57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6%가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소비자 지출과 은행 수수료가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특히나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예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를 제대로 볼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들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은행주들 안에서도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주가 흐름을 달리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뉴스이기도 한데요. 중국 측에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카지노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카오 국가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6개로 제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측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의 운영 환경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라스베가스 센즈는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고 윈리조트도 마찬가지 로 9%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구겐하임 측에서는 디즈니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콘텐츠 부분에서 디즈니는 80억 달러 넘게 지출을 늘릴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디즈니의 테마파크의 회복도 굉장히 느리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지난 금요일 장에서 디즈니는 주가가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